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LG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사실상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TV 사업에서 적자를 내면서 수익이 악화됐다. 이에 LG전자는 견고한 실적을 내는 프리미엄 제품군 가격 상승 기조를 유지해 수익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1조 1768억 원, 영업이익 746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1%가해 역대 최대였던 올해 1분기 기록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3분기 영업이익 5968억 원은 제너럴모터스 전기차 리콜 관련 충당금 4800억 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장 부품의 영업이익은 961억 원을 기록해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사업 진입 9년 만에 1000년간 흑자 달성이 유력해졌다.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5.6%가한 2조 34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확대와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로 2분기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다. 컨퍼런스 콜에서 김주용 LG전자 vs 경영관리 담당은 vs 부문 수주 잔고가 4분기에는 8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주 비중에서 인포테인먼트 60, 전기차 파워트레인 20, 차량용 조명 시스템 10, 양의 비중을 차지한다. 가전 H 영업이익은 2283억 원으로 물류비 부담과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LG전자는 실적을 견인하고 프리미엄 가전 위주로 가격 상승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고와 관련해 김익권 H TV 등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매출 3조 7121억 원, 영업 손실 554억 원을 기록했다. TV 수요 감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내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감소세가 커졌다. 이정희 LG전자 HE 경영관리 담당 상무는 거시 경제 이슈로 8월까지 7량 역신장했지만 월드컵, 블랙프라이데이 등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판촉 기반이 다소 회복됐다며 4분기에 5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유통별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의 경우 매출은 기업 간 거래 시장 수요 회복으로 9.7%가한 1조 4292억 원을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투자액은 연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분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하락, 장기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